다미분들이 다 못 온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다미분들은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됐어요. 저희가 또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다 같이 봤었는데 버스에서 봤어요. 다 봤지. 너무 엄청 너무 신기하다.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희를 몰라요. 그러니까요. 아니 근데 오긴 했어. 하면 근데 또 이제 스탠딩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좀 먼저 사전에 이제 줄을 서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 것 같아요. 옷 어디 거예요? 이거? 아니 근데 우리가 있는데? 원래 네. 그 런할 때랑 네. 런할 때 우리 차 타고 이렇게 도는 거랑 그렇죠. 아 뭐 준비한 게 많았었죠. 아 아이돌 때는 원래 이렇게 밑으로 가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안 된다고. 네.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부산 아미 분들도 되게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은 아예 그냥 경계를 안 두고 엄청 크게 그냥 앞에만 이렇게 딱 경계 놓고 뒤에 쫙 다 쓰게 할 수 있어요. 스탠딩 라인들을. 그렇지 그렇지.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. 아니 근데 그게 훨씬 덜 위험했을 것 같아요. 실력 그 끼셔가지고 실려 나셨던 분님 그러니까. 많이 계셨대. 그러니까. 아니가 좁아가지고. 그치. 아 진아 근데 차라리 뒤에를 넓게 썼으면 괜찮았을 거야. 누가 많이 이 표정 보여줘. 왜 이런 거 알아?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. 아프지 말래. 괜찮.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정말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위버스에 이제 글을 썼던 것도 이제 안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도 했던 것도 이제 저희가 이벤트들을 너무나 많이 준비했기도 하고 그리고 아미분들한테 다가가는 이벤트들도 되게 많았었어요. 긴박하게 인이어로 들리더라고요. 감동의 목소리가. 안 할게요. 런 안 나가실게요. 뭐 무대에서만 하실게요. 아이돌 안 내려가실게요. 아이돌 이제 팬들 앞에 안 나가실게요.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. 뭐 하려고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된다. 뭔데? 뭐 그거 런데 뭘 하려고 했고 왜냐면 우리 다음에 해야지. 근데 이미 남준이가 말한 거 아니야? 근데 뭘 하려고 했는지 얘기했잖아 남준이. 아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하자. 디테일하게 얘기하자. 오케이 나중에 한번 하자. 나중에. 우리 콘서트 일단 한번 할게. 그러니까. 이 말 한 번까지 못 해봐. 뭐 일단은 뭐 빨리 해봐라. 이거 한번 보여주자. 이거 뭐 그 레이블 또 우리 빅힛 뮤직 레이블 또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 케이크를 또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. 진짜 이쁘죠? 이게 저희 빅히트 뮤직 대표님 영재 대표님이죠. 영재 대표님께서 영재 있게 영재.